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 핵무력의 총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결단을 내리시면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이 김학겸 전략군 사령관이 이런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 8월 중순까지 괌 포위 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해서 총사령관 동지께 보고드리고 발사대기 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까 8월 중순이라고 딱 못을 박은 거예요. 근데 뭐 가장 궁금한 거는 이거 어떤 의미라고 좀 보시는지 신인균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UFG 훈련, 한미연합 UFG 훈련이 8월 22일 날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8월 중순이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8월 10일부터 8월 20일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UFG 훈련 직전까지는 한미연합 훈련에서 한반도로 미군이 들어가고 본격적 훈련을 하고 하기 전까지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마련해 놓겠다. 그리고 공격의 어떤 그 실행은 하는 거 보고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을 하는지. 그렇죠.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보고 하겠다.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게 저런 북한의 위협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느냐. 특히 북한이 전략군 사령부 사령관의 목소리로 자,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 12형을 네 발을 발사해서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 미사일이 뭡니까 대체? 화성 12호 이제 지난번에 화성 14호를 두 번을 쐈고 그 이전에 이제 화성 12호를 쐈는데 2,111km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시에 한 5,000에서 6,000km 정도 날아가는 미사일일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었었고, 그러면 이제 북한 지역에서 괌까지는 한 3,3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유로운 어떤 그 엔진 출력이 남죠, 여유롭게. 그러니까 약간의 고각 발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당시 2,111km까지 올렸을 때 대단히 성공한 실험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실전 배치된 것은 정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실전 배치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쏘겠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쏘는 것인데 뭐 대기권 재진입했다라고 성공했다라고 하니까 안 믿어주고 또 뭐 정확성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믿어주고 하니까 그러면 좋다. 괌에서 30km 지점에 떨어뜨려 주겠다. 그럼 대기권 재진입된 거죠. 네. 그리고 정확성 확인시켜준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또 왜 30km 지점이냐. 아주 전략적 그게 들어야겠습니다. 12해리가 우리 영해라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러면 12해리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한 21.2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km에 떨어지면 이게 영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지죠. 네. 이번에 화성 14호도 일본의 이지에 떨어졌지 영해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북한을 지금 공격하지 못하죠. 그만큼 자기네들 미사일이 정밀하다. 정밀하다. 이런 걸 뽐내기 혹시나 한 5km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30몇km에 떨어지면 한 오차가 있어도 22km 안에만 안 들어가면 미국 영해를 때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로 인해서 뭐 우리는 공격받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리를 주진 않겠다. 그렇지만 정확도와 재진 기술 다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